첨가물로 더 만드는 그런 식품 첨가물로 만든 노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진짜 치즈 쓴다 하더라도 생생유로 조금만 쓰고 네. 나머지 이제 버터가 그 유가공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유가공품이죠. 다른 제품으로 치즈가 있잖아요. 예, 치즈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예, 치즈도 네. 참 문제가 꽤 많은데 네. 일단 이제 버터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천연 버터, 자연 버터라고도 그러죠. 네.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공 버터가 있습니다. 현재 우유로 네. 만들긴 하지만은 네. 거기에 또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조미료, 보존료, 뭐 색소, 뭐 이런 그 향료 같은 것들도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공 치즈 대신에는 물론 쇼트니 마가린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렇지만 첨가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첨가물 쓰지 않은 네. 천연 치즈를 이용하실 것을 말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치즈의 경우 네. 치즈도 천연 치즈가 있고 가공 치즈가 있어요. 네. 이제 되도록 그것도 천연 치즈를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죠. 가공 치즈는 또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치즈 중에 이제 주로 업소들이 쓰는 업무용 치즈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피자 같은데 치즈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네. 피자에 쓰는 치즈들이 되게 업소용 치즈들인데 네. 여기에는 우유 전혀 쓰지 않고 만드는 그런 모조 치즈라고 있어요. 그걸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치즈의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피자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큰 오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네. 진짜 치즈를 쓰는 그런 피자 체인도 있긴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모조 치즈를 우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요. 네. 정제가공유제에다가 첨가물로 넣어서 만드는 그런 식품 첨가물로 만든 모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진짜 치즈를 쓴다 하더라도 생생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 모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에는 네.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피자를 딱 시켰을 때 소비자가 육안으로 봤으면 구분이 안 가나요? 모르죠. 그 피자가 대개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쓰잖아요. 네네네. 모조 치즈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식중성이 훨씬 더 좋고 맛도 이제 그 첨가물로 맛을 내니까 네. 맛도 훨씬 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절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전문가도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치즈는 이제 그 사각 모양의 그 이제 그렇죠. 약간 주홍빛, 노랑빛 그런 치즈잖아요. 그 치즈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치즈는 그 네. 색깔이나 뭐 질감, 식감 그런 거는 크게 안전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이제 경성 치즈, 연성 치즈 뭐 이런 딱딱한 정도, 무른 정도 이런 거는 그게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색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네. 흰 치즈도 있고 누런 치즈도 있고 네. 아, 진한 치즈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네. 첨가물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거로 다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대부분의 치즈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반 천연 치즈는 안 들어가죠. 우유 아니면 응유효소 네네. 그다음에 식염 뭐 이 정도죠. 그 이제 국민 과자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셨던 파이하고 깡 그게 이제 네. 보통 과자, 네. 과자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과자 네. 하면은 그 둥그렇게 생긴 무슨 파이라는 거 네. 이제 그게 제일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그거 비등비등해요. 맞아요. 국민 과자 이제 두 번째 무슨 깡이라고 네. 하죠. 이게 이제 국민 과자로 되어 있어요. 1등, 2등인데 네. 이 대표적인 과자인데 지금 나쁜 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과자를 대표적인 정크푸드라고 네. 네. 정크푸드가 이제 성인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네. 그게 결국 쓰레기 식품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과자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두 제품이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겉에 바른 초콜릿 네. 그게 진짜 초콜릿이 아닙니다. 거기 항산화를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달잖아요. 네. 그럼 간단해요. 설탕, 설탕, 미역과 같은 정제당이 무척 많이 있어요. 보통 한 그 정도 단맛을 내려면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정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중량이요? 그렇죠. 30g짜리 무슨 파이 네네. 제품 그걸 먹으면 10g을 그 정제당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많구나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게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그 파이 제품 네. 굉장히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 또 간단해요. 수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고수분 식품인데 수분이 많으면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은데 한 맹점이 하나 있어요. 네. 쉽게 변질된다는 사실. 아, 수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드시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돼요. 네. 그 수분이 많은 식품은 네. 냉장고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파이 제품 가게가 보시면 냉장고 팔아요? 아니죠. 여름철 더울 때도 길거리에 그 과자 박스 막 싸놓고 네. 네. 변질 안 돼요. 맞아요. 곰팡이조차 안 슬어요. 네. 그게 왜냐. 방부제 썼을까? 방부제 안 써요. 거기 사용한 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에 거기 정제가공 유지. 네. 거기 이제 보면 코코아 버터 대신에 아까 정제가공 유지 인공 경화를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빵 같이 생긴 네. 거 거기에도 유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쇼트니 아니면 마가린입니다. 그 기름 성분 때문에 그럼 수분이 지켜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공 경화라고 미생물들이 나스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 기름을 갖다가 플라스틱 유지라고 해요. 쇼트닝 마가린 같다. 네. 인공 경화로. 왜냐하면 측면경을 들어보면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하다는 거고 실제로 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그러니까 그런 유지를 써서 만든 과자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이런 건 보관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여관에서 그렇게 만든 파이 제품 잘 안 쓰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 몸에는 해롭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파이 종류 사실 제가 가장 먹기 싫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먹기 싫어하는 거 네. 무슨 깡이라는 거 이건 초콜릿 가공품은 아니에요. 그 초콜릿 네.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냥 스낵 제품인데 네. 여기에는 쇼트닝 마가린은 안 써요. 대신 정제가공 유지, 액체로 된 정제가공 유지 이것도 추출 정제한 거거든요. 네. 압착해서 만든 기름 아니에요. 식용유도 압착유도 쓰셔야 돼요. 네네. 추출 정제한 기름은 아까 유기용매로 추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유기용매가 소량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출 정제유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데 그 추출 정제유를 쫙 뿌려주는데 기름만 뿌리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이렇게 거기 넣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미료 향료예요. 그 무슨 깡이라는 거 조미료 향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 스낵 제품들을 보면 주얼류가 밀가루 아니면 옥수수거든요. 네. 무슨 깡이라는 거 주얼류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봉지라도 뜯어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요. 한 자리에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맛이 조미료 향료의 힘이에요. 물론 새우가루를 쓰죠.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맛내는 게 향료예요. 향료의 맛이에요. 그 과자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게 원료는 좋은 거 안 쓰는데 네. 그렇게 맛있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첨가물의 힘입니다. 첨가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자들이 대개 우리가 일반인들이 먹는 과자 두 제품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자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이지 네. 일반 과자도 거의 그 비슷한 모든 과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과자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과자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과자도 제대로 만들면 얼마나 좋은 가공식품인데요. 그죠? 네. 라벨을 잘 보고 그런 해로운 첨가물도 들어갔지 않은 그런 친환경 과자도 요즘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과자를 먹자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과자는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먹으면 이용하면은 우리가 영양식품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과자들이 있나요? 친환경식품 매장에 가셔야지. 대개 이제 우리밀 쓰고 네. 뭐 쌀가루 같은 거 네.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채소, 과일 같은 거 그대로 들어가요. 콩 같은 거 그대로 들어가요. 계란 잔뜩 들어가요. 네. 그리고 기름은 네. 기름은 버터를 써요. 설탕은 뭐 쓸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제 설탕을 써요. 물엿 대신은 뭐 쓸까? 물엿은 이제 정제시킨 액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액당이 있습니다. 네. 가장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제일 적절한 게 바로 조청. 엿기름으로 당화시킨 전통 조청. 네. 얼마든지 안전하게 다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 안전한 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만든 과자. 이런 과자들 지방식품매장에 가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한과는 괜찮은가요? 한과도 이제 네. 그런 그 저 원칙에 따라서 만든 그런 한과는 괜찮은데 네. 시중에 파는 일반 한과들은 요즘에는 첨가물도 꽤 많이 써요. 정제가공 유지, 네. 정제당 네. 똑같이 쓰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일반 과자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원료는 로컬 원료들을 쓸 테니까 네. 근데 첨가물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보내드리기 쉽지 않고요. 요즘에는 떡에도 네. 떡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데 네. 떡에도 요즘에는 첨가물들이 좀 많이 쓰는 추세예요. 그런 떡은 전 떡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전통 식품을 모욕하는 거라고 봐요. 떡 중에도 첨가물 쓰지 않은 떡을 골라서 드셔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식품들 전통 식품 뭐 자연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아 괜찮겠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음식이나 사 먹으면은 네. 거의 대부분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꼭 가려서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